자, 시험 10분 전 되새길 내용. 첫 번째, 이제 기출지문 두 세트를 가져가서 풀 것.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정을 해도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6월에서 한 지문, 9월에서 한 지문을 미리 선정을 해놨어요. 이거를 이 자료 끝에 붙여놨으니까 뭐 따로 선정해서 출력하고 이런 거 귀찮은 학생들은 이 파이널 노트 하나 딱 붙잡고 시험장에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이제 좀 격한 운동을 할 때는 막 이렇게 늘어져라 스트레칭만 하면 오히려 기록이 그렇게 안 좋대요. 너무 이렇게 릴렉스만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뭔가 막 이렇게 열심히 달려야 될 때는 몸을 긴장 상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좀 워밍업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 정신적 운동인 국어 시험 문제 푸는 것도 비슷하게 볼 수 있어요. 그냥 시험지 받고 드립다 푸는 것보다 이전 지문들을 좀 보면서 아 이런 거 이렇게 풀어야지,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됐어, 비록 똑같은 내용은 시험지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고 과정이 비슷하거나 문제 풀이 과정 유형이 비슷한 게 내가 10분 후에 치를 그 수능 시험지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쭉 이렇게 머리를 한번 돌려주는 거죠. 이게 옛날에는 당일 신문을 가져가서 한번 쭉 읽어보라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글 읽는 연습을 한번 해보라고. 그런데 아무래도 가장 시험지에 가까운 거는 직전에 수능이나 혹은 이제 그해 있었던 6월, 9월 모의평가겠죠. 그래서 그 지문 두 세트를 준비해 가서 풀어보자. 이거는 머리를 예열하기 위함이다. 꼭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자, 두 번째, 우리의 목표는 뭐냐? 정답일 가능성이 높은 최선의 선지를 고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정답인 선지에 집중하자. 선지 중 일부가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명확한 정답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저도 이제 기출문제 해설을 하고 책을 쓰는데 정답은 이래서 정답이다라는 게 명쾌한데 어떤 오답들은 아주 치밀한 논리를 따라가서 그래서 이거는 적절하지 않아요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시험 다 끝나고 해설을 하는 입장에서도 그런데 실제 시험 치는 학생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시험장에서 명확하게 이게 이런 이유로 틀렸다 이렇게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진짜 내가 딱 보니까 정답이 확실해, 아, 그거 봤으면 만족을 하고 넘어가도 돼요. 오답은 느낌만으로 충분할 때도 있어요. 물론 이제 모든 문제를 느낌만으로 풀면 안 되겠지만 내가 정답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찾았다, 그런데 오답에 대해서는 좀 뭔가 긴가민가 하다, 그러면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말고 넘어가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 터널 효과를 조심할 것. 이건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시야가 터널 안에 있는 것처럼 탁 좁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어진 것들만 갖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일단 정답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있으면 그걸 향해서 내가 막 불확실한 기준을 갖고 오든 배경 지식은 막 갖고 오든 막 끌고 와서 답을 정당화해버린다라는 거죠.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아주 재밌는 사례 하나 보여드릴게요. 국어 기술 영어로 공부한 학생들은 봤을 텐데, 자, 1번, 기억에 들어갈 숫자로 적절한 것은, 기억 여기 있죠. 탁, 요 자료를 보니까 이걸 이제 지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A가 있으니까 이거는 A랑 같다라고 나와 있네. 아, 그렇다면 11은 뭐랑 같냐? 아, 1이랑 같겠네 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한 부류. 그리고 또 다른 학생은, 아, 이거 보니까 A가 있으면 11 곱하기 A랑 똑같다고 하네. 그렇다면 기억은 뭐냐? 아, 121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1이나 2 중에 하나로 고르려고 하는 건데 이게 바로 터널 비전이에요. 기억이 뭐냐 그랬으면 지문을 바라보고 이 11이 뭔지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걸 찾으면 돼요. 그래서 11이 여기 있죠. 11이 뭐예요 했더니 1이라고 정의가 돼 있어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돼요. 간단하죠. 물론 수학 시험이라면 이렇게 안 나오겠지만 국어 시험 문제를 푸는 관점은 이런 거예요. 그냥 지문에 주어진 걸 바탕으로 정답을 찾아 나간다. 엄청 간단하죠. 자, 이제 그러한 경우에 12는 뭐냐, 니은에 들어갈 숫자는 뭐냐, 정답이 뭘까요? 딱 지문을 보니까 12 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그냥 5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게 국어 시험 문제를 푸는 아주 초급적인 관점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 제가 낸 기억 니은에 들어갈 것도 아마 쉽게 다 맞췄을 거라고 기대해요. 기대해도 되죠? 자, 넘어갈게요. 자, 문제는 발문부터 꼼꼼하게 읽고 문장은 주어부터 이렇게 끝까지 다 읽어볼 것. 이 발문을 읽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는 제가 오르비를 하던 그 옛날 뭐 2004년, 5년 이 시절에 이 지금의 국어의 기술 1권 발문편에 있는 내용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지금 이 파이널 노트에도 녹아 있는 거예요. 이 발문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정답의 기준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답이라는 건 뭐냐? 정답의 기준 중에 적어도 하나 이상을 만족하지 못한 게 바로 오답이라는 거죠.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읽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제시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 국어의 기술 1권을 공부한 학생들은 이 문제를 알 테지만 이 문제를 처음 본 학생들은 제가 10초 셀 테니까 한번 빠르게 풀어보세요.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 10초. 자,
몇 개죠? 만약에 이거 딱 보자마자 와씨 16개다 지금 답한 학생 있으면 진짜 엄청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친구예요. 제가 이 문제를 진짜 한 2만 명 이상에게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 강연 돌아다닐 때마다 이 문제를 풀어보게 하거든요. 혹은 이제 가끔 수학 선생님들 만나면 한 번씩 보여주면서 풀어보세요 하는데,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정답을 맞춘 사람은 살면서 딱 두 명 봤어요. 첫 번째가 지금 제 아내고, 두 번째는 제가 양산에 한번 강연 갔을 때 교감 선생님이, 옛날에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딱 보자마자 정답을 맞히시더라고요. 정답이 몇 개냐면 한 개입니다. 한 개. 왜?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열 몇 개 답한 사람들은 삼각형 개수는 모두 몇 개냐 여기에 주목했겠지만, 정답의 기준이 하나 더 있죠. 오른쪽 그림, 오른쪽 그림. 여기가 오른쪽 그림이고 정답 여기 한 개 딱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려워요 쉬워요? 엄청 쉽죠. 초등학생들도 다 이해하고 맞힐 수 있어요. 그런데 오답률은 어마무시한 문제예요. 왜? 문제를 정확하게 읽는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를 보고 나면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파이널 노트 시험장에서 이 문제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해야 돼요? 아, 오늘 내가 푸는 문제 전부 다 발문을 꼼꼼하게 다 읽고 풀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험장에 임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이제 문장 읽을 때 주어를 잘 읽자. 이 주어가 보통 문장 시작 부분에 있다 보니까 눈길이 잘 안 가고 그냥 슉 읽어버리는데, 출제자들도 그걸 알아요. 여러분들이 빨리 읽느라 대충 읽느라 주어를 놓친다는 것을. 그래갖고 이 주어를 살짝 바꾼, 제가 국어의 기술 1권에서는 이걸 바꿔치기라고 명명을 했었는데, 이런 걸 바꿔치기한 오답 선택지가 엄청 많아요. 굉장히 뻔한 출제 기법인데 수능, 핏셀, 리트 가리지 않고 나옵니다. 왜? 정말로 많은 학생들이 실수하거든요. 정확도를 확보한 상태에서 연습을 통해서 속도를 올려나가는 건 가능해요. 그런데 속도를 먼저 확보한 상태에서 정확도를 늘려가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확도가 떨어지는데 속도를 확보했다라는 건 뭐냐? 대충 읽는다는 거예요. 대충. 그런 게 습관화되면은 굉장히 그 습관을 교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꼼꼼하게 천천히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하고, 이런 습관을 바탕으로 반복을 통해서 조금씩 속도를 높여나가는 거예요. 수능이 얼마 안 남았지만 지금부터라도 훈련을 해야 돼요. 알겠죠? 자, 세 번째, 이제 발문과 주어 다음으로 집중해서 읽어야 될 부분은 뭔가 행위 주체. 이 주체라는 건 꼭 주어로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목적으로 등장할 수도 있고, 뭐 부사어로 등장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텐데, 하여튼 어떤 주어나 대상이 바꿔치기 되지 않는지, 단정적 진술, 모두 그러하다, 예외 없이 그러하다, 상관없이 그러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면 아무래도 틀릴 가능성이 높죠.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또 살펴볼 거고, 이건 새로운 개념을 정의할 때, 이 정의는 이 적성시험의 꽃이에요. 꽃. 왜냐? 이전에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한 새로운 지문을 던져주고 시험을 풀게 하는 건데, 그때 새로운 개념에 대한 정의가 없다면 그거는 배경지식 시험이 되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출제자들은 항상 뭔가 새로운 정의를 던져줘요. 그리고 이 정의를 바탕으로 이해해 나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 정의를 잘 이해했나 묻기 위해서 정의에 관한 문제가 항상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그래서 정의가 나오면 시험장에서 진짜로 두 번 이상 읽으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정답률을 높인 데 큰 도움이 되고, 이 나머지 지문을 이해해 나갈 때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대충 읽지 마세요. 정의는 정말 꼼꼼하게 읽으세요. 자, 그리고 또 자주 문제가 되는 게 뭐 예외나 단서 한계 조항들, 이런 것들은 특히나 이제 법학 지문에서 시험 문제 내기 아주 좋은 거예요. 왜냐면 법학 지문 자체가 원칙, 예외, 예외에 대한 예외, 뭐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제가 극한지문 법학편에서도 이런 거 강조했지만, 이런 논리들은 거의 뭐 문제를 내기 위해서 아예 지문에 단서를 집어넣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쟁점 대립. 이 평면적인 글보다는 이렇게 뭔가 대립하고 입체적인 글이 문제화하기가 쉬워요. 출제자도 지문 하나에서 세 문제에서 다섯 문제까지 뽑아내야 되는데 좀 입체적인 글이 좋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쟁점에 대해서 이렇게 네모, 세모 대립하는 지문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요 각각의 특징이 뭐냐, 그리고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요 기준이 뭐냐, 어떤 걸 기준으로 이렇게 나뉘었냐, 혹은 이제 요 둘 사이에 공유하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대립형 지문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 기준, 공통점, 각각의 특징 등을 체크하면서 읽으면 그런 것들이 문제화가 자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를 빠르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지문을 꼼꼼하게 잘 읽으면 문제를 굉장히 빨리 풀어나갈 수가 있고, 이런 방식으로 전체적인 시험 시간을 계속 줄여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답을 고르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올바른 것을 고르라 그랬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올바르지 않은 것을 찾아서 이제 그걸 제거해 나가는 방법, 소고형으로 풀어볼 수가 있다. 여기 이제 뒤에 나온 말이 조금 어려운데, 어떤 선지를 P라고 할게요. 근데 그 선지를 부정한 not P가 있을 때 이게 옳은지 안 옳은지 잘 모르겠는데, 요거를 딱 보니까 아, 이건 옳은 이야기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P를 부정한 not P가 옳다면 요거는 뭐예요? 아, 확실하게 틀린 선지죠. 이게 논리적 부정의 의미니까요. 이게 뭐 별거 아니고 당연한 것 같은데, 우리가 언어적 감각으로 따졌을 때는 특정 문장만 봤을 때 이게 잘 안
나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시험장에서 서술어나 이런 걸 딱 바꿔보면은 아 이거는 참고 지식이 확실하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것도 꽤 괜찮은 스킬입니다. 요거를 기억한 다음에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풀 때 한번 실제로 적용을 해보세요. 실전에서 한두 번 적용해보면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똑같이 행동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니은의 이제 강한 진술과 약한 진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원래 논리학적으로 엄밀히 정의되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머리야 터져라 강의에서도 소개하긴 했는데 뭐 사실 상식적으로 일상어적 감각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내일 비가 시간당 30mm가 와 라는 예측이랑 그냥 단순하게 내일 비가 와 요거를 1번 뒤에 걸 2번이라고 하면 1번과 2번 중에 뭐가 더 강한 예측이죠? 일상어 감각으로 1번이 더 강한 예측이죠? 맞아요. 이런 게 바로 강한 진술이라는 거예요. 보면은 정보량이 더 많죠. 정보량 1번이 2번에 비해서 정보량을 훨씬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틀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 만약에 내일 비가 시간당 30mm가 아니라 10mm만 왔다고 해봐요. 이럴 때는 1번과 2번 중에 뭐만 맞아요? 2번만 맞아요. 1번은 너무 구체적으로 강하게 예측한 바람에 틀릴 소지가 많아지고 그래서 비가 시간당 10mm만 온 경우에 1번은 틀리고 2번만 맞게 된다고요. 따라서 우리가 시험지를 딱 봤는데 선진과 1번, 2번 이런 구조라면 뭐가 적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야 돼요? 1번이죠, 1번. 만약에 1번이 정답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2번도 참이 돼요. 복수 정답이 된다고요. 따라서 이제 강한 진술보다는 약한 정답으로 고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죠. 자, 그리고 이제 디귿. 계속 발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발문이 전형적이지 않은 경우는 분석해서 독해한다. 자, 발문이 전형적이지 않다. 이거를 세 글자로 뭐라 그러냐면 신유형이라 그래요. 신유형. 이전에 없던 발문이 다 신유형이에요. 신유형. 이런 것들은 발문을 진짜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출제자들도 이전에 없던 문항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잖아요. 이 문제가 뭔가 잘못 설계됐을까봐. 그래서 이 발문을 아주 정확하게 이 정답의 기준을 아주 노골적으로 전달을 해줍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인상적인 문제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좀 오래된 문제고 난이도가 되게 쉬운 문제긴 한데 당시에 제가 알던 형이 이 문제를 수능 시험장에서 18분 동안 풀었는데 못 풀었대요. 굉장히 똑똑한 형이었고 지금 이제 전문의 를 땄는데 하여튼 의대 졸업할 때까지도 이 문제 얘기를 종종 했어요. 그 형이 이 문제를 못 풀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 발문 자체가 뭔가 되게 낯설죠. 뭐 이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뭔가 페어 단계에서 관찰할 수 있는 뭐 호흡계 구조를 보기에서 찾아 뭐 바르게 묶은 것은 1점이라서 되게 쉬운데 그 형이 시험장에서 뭘 놓쳤냐면 페어 단계 관찰 여기에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찾아보니까 요 선지에 정남 묶음이 없었대요. 그분이 놓친 건 뭐냐? 요 호흡계 구조였어요. 이걸 놓치니까 아주 비효율적이게도 소화계 구조에 해당하는 위장까지 다 체크해갖고 선택지에서 찾아본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한 번만 끊었어도 이렇게 한 번만 딱 끊었어도 아 호흡계 구조구나 라고 생각해서 쉽게 문제를 풀고 이 18분도 아끼고 다른 문제도 한 번 더 점검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요 문제를 틀렸더라고요 결국. 그런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발문을 꼼꼼하게 읽는 거예요. 정답의 기준을 단 하나도 놓치지 말고 오른쪽 그림에 삼각형 찾으라 그랬으면 오른쪽 그림부터 본 다음에 삼각형을 찾으면 되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자, 리을에서도 이제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 발문에서도 행위 주체 따지고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여러분 발문에서 옳지 않은 것 찾으라 그러면 아는 애다가 그냥 X를 크게 쳐놓으세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고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헷갈려서 틀렸다는 그런 이상한 소리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건데 이건 행동에 대한 거고 제가 오래전부터 책에다가 넣어둔 거예요. 반드시 실천해 나가고 지금까지 이러한 습관을 안 들여놨다면 진짜 실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지금부터라도 훈련을 해보세요. 자, 다섯 번째, 모든 문제는 알고 보면 쉽다. 아마 여러분들도 수능시험 딱 끝나고 집에 와서 해설 강의 들으면 야, 내가 시험장에서 되게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언제 느끼냐면 이제 학생들이 모의고사 치니까 이후에 이제 정답률 보면서 학생들이 뭘 많이 틀렸나 딱 보면은 야, 이렇게 쉬운 걸 왜 틀렸지?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구조를 보면 다 삼각형 문제 같은 거예요. 난이도는 쉬운데 오답률이 높은 문항은 다 뭔가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한 게 국어의 기술 1이긴 한데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보긴 좀 늦었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저지르는 그런 사고의 실수들을 계속 이렇게 교정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당장 이제 시험장에서 우리가 시험 얼마 안 남았을 때 이때는 어떤 마인드가 중요하냐? 아, 사실은 문제가 다 쉽다. 내가 만약에 뭔가 너무너무 꼬아서 뭔가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보는 게 중요해요. 출제자가 어려운 문제를 내긴 하지만 그렇게 꼬아서 막 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문제풀이가 만약 지나치게 복잡하게 느껴진다? 그러면 내가 잘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냥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발문부터 자세히 읽고 문제를 풀어보면 의외로 쉽게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물론 일부러 복잡하게 만든 문제도 나올 수는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게 2019학년도 수능 정답률도 19%에 육박한 아주 미친 문제. 딱 봐도 이거는 아 내가 못 풀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런 문제는 그냥 뛰어넘어도 괜찮아요. 사실 이거 그냥 문제 해설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 쉬운 문제예요. 정답이 되게 허무하게 나와요. 그런데 그거는 다 사후적 논평이고 내가 실제 시험장에서 이 문제는 못 푸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이 정신적인 압박이 너무 오거든요. 딱 보기를 읽을 때부터. 물론 문제는 보기를 안 봐도 풀 수 있는 허무한 문제긴 한데 그건 다 풀고 나서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보기를 읽으면서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딱 보자마자 아 이건 내 인생과 상관이 없다는 문제가 되면 그냥 뛰어넘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전략입니다. 이 6월 모의평가 41번 문제는 좀 더 이상해요. 정답률이 EBS 기준으로 12%인데 이 원숭이들 데려다 놓고 OMR 카드를 마킹하게 해도 정답률이 20%는 나와요. 왜? 오지선 다 찍으면은 기대값이 20%는 되잖아요. 랜덤으로 찍어도. 그런데 12%는 뭐냐? 열심히 풀려고 덤벼도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찍은 학생들이 맞힐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칠 수능시험에서 비문학 3점짜리 문항은 알고 보면 쉬운 문항일 수 있으나 내가 웬만큼 실력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이런 문제 때문에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일단 제쳐두고 나중에 풀 생각하세요. 나중에 뭐 시간 모자르면 못 푸는 거고 시간이 좀 남아서 좀 편한 마음으로 보면 쉽게 풀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대처해 나가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6번 이제 어떤 영역, 유형, 제재 이런 걸 먼저 풀지 미리 생각을 해둬라. 사람에 따라서 화장 먼저 풀고 독서 풀고 문학 풀고 문법은 제일 마지막에 풀 수도 있고 그냥 순서대로 쭉 풀 수도 있고 혹은 뭐 문학부터 본 다음에 다른 것도 풀 수도 있고 이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순서를 미리 정해두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누가 정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수험생마다 뭐가 자신 있는지 다르고 또한 수능시험장에 어떤 게 나올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작년 수능 전까지 유행했던 게 뭐 화장문 20분 컷 이런 말 되게 유행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능을 까보니까 어때요?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일로 밝혀졌죠. 왜냐하면 이렇게 몇 분 컷 몇 분 컷 몇 분 컷은 내가 시험지에 뭐가 나올지 아는 상태에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몇 킬로까지 몇 분 컷 이런 걸 정할 수가 있어요. 왜냐? 지형이 다 공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뭐 커브가 있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계획할 수가 있는데 시험은 그렇지가 않아요. 뭐가 나올지 몰라. 만약에 뭐가 나올지 내가 미리 안다 그러면 이제 쇠고랑 차는 거예요. 그냥 시험장에선 하여튼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뭐 몇 분 컷 따질 시간이 없어요. 그냥 풀어도 빡빡한 게 수능 시험입니다. 어떤 특정한 문제에 시간을 너무 많이 날리지만 않는다면 탁탁탁 풀어나가면 뭐 얼추 시간 조절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1번에서 말하듯 포기하더라도 이제 시간 아낀 문제 아까 말한 비문학 미친 3점짜리 문항이 나온다면 이제 이런 건 빨리 포기하면 시간을 많이 벌고 이걸 토대로 다른 문제를 두 개 이상 맞출 수도 있겠죠. 시간이 없어서 아쉽게 못 푼 문제도 있을 거고 시간을 많이 투자했는데 틀린 문제도 있을 텐데 성적표에는 어떻게 나와요? 과정을 모르니까 그냥 전부 틀린 문제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풀지 정해두고 아주 이상하고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예를 들어 내가 문제를 찍을 거면 시험장에서 몇 번 찍을까 고민할 필요도 없고 시험장 들어갈 때 몇 번을 찍을지를 미리 정해놔야 돼요. 2번 찍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모르는 문제 나오면 그냥 2번 딱 찍고 고민도 하지 말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찍는 게 의미가 있어요. 괜히 거기에 또 시간 날려버리면 찍는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막힌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찍고 지나가거나 일단 제쳐두고 나중에 시간 남으면 다시 풀거나 그래서 나중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풀면 안 보이는 접근 방법이 보일 수도 있다. 자, OMR 마킹에 대해서 이 OMR 마킹은 핵심은 뭐냐 10분 전에 시작해라. 이 문제 풀이 시간 전체에서 가장 득점이 높은 활동이 바로 OMR 마킹이다. 막 5분 남았는데 급하게 하다가 뭐 OMR 교체해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낭패겠죠. 또 기사 난 것 중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어떤 뭐 삼수생 학생이었다는데 시험 중 쳤는데도 OMR 마킹하니까 한 학생이 이의제기해서 저거 다 무효처리해야 된다 해갖고 결국 무효처리가 됐다는 그런 기사도 난 적이 있죠. OMR 마킹만 좀 충분히 잘했어도 좀 아쉬움이 남더라도 뭔가 희망을 걸어볼 만한데 OMR에서 실패하면 두 번째 기회는 내년에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10분 전에는 OMR 마킹을 시작을 해라. 알겠죠? 예외 단서 1개 문제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히 법조문 법학 지문이 나오면 그냥 100%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A가 아닌 한 P다. 그럼 A한 경우에는 나 P이구나 이런 거를 반대 해석이라고 하고 이 법학 지문에서는 거의 항상 묻는 거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이런 예외는 꼭 어떤 식으로든지 문제가 된다. 자 그리고 9번째 천문단에서 제시되는 정보는 문제 전체에서 활용되곤 한다. 특히 어떤 거 정의 같은 경우는 천문단에서 이걸 설명했으면 뒤에는 이걸 그냥 계속 바탕으로 쌓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시험장에서 정의를 대충 읽은 상태로 지문을 읽어나가면 이게 뭔 소리야 그게 그 소리 같고 그런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꼭 천문단 특히 정의를 주의할 것. 그래서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이제 뭐 기역 밑줄 뭐 A 이런 문제들은 물리적으로 인접한 거리에 정답의 근거가 거의 다 있는데 만약 잘 안 보이면 천문단으로 한번 돌아
돌아가 봐라. 이 기출문제들을 봐도 출제자들이 아주 악랄하게 일부러 정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마지막 문제에 대한 힌트를 첫 문단에 심어두기도 하거든요. 첫 문단 꼭 중요하게 읽고 혹시 안 풀리면 첫 문단에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자, 열 번째, 직관이나 상식에 의존하지 말아라. 아예 출제할 때 출제자는 그냥 직관이나 상식대로 풀면 틀리도록 그렇게 구성된 문제를 일부러 아주 악질적으로 줄 세우려고 출제하곤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꼭 주의하고, 특히 개념어 이런 것들은 정의대로만, 어떤 개념어들은 이 정의대로만 생각했을 때 내 직관에 반할 때가 있어요. 일상어 감각에 반할 때가 있고, 특히 논리 개념어, 법적인 개념어들이 그래요. 예를 들어 법학에서 악의냐 선의냐, 이거는 도덕적 선악과 관계가 없고 내가 알고 있었으면 악의, 모르고 있었으면 선의,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상식이나 직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주 착한 의도로 했다 이런 거 필요 없고, 엄밀하게 주어진 정의, 용어, 그 의미 그대로만 사용해야 된다. 자, 11번째, 형식적, 거시적 풀이를 맞추는 실질적, 미시적 풀이로 넘어가라. 그래서 뭔가 이항 대립이나 이항 관계처럼 뭔가 네모, 세모 이런 대립상이 나오면 확실하게 틀린 것이 있는지 이런 걸 빨리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빨리 체크한 후에 세부 사항을 검토한다. 12번째, 별건 아닌데 이제 긴 문장은 괄호 슬래시로 끊어서, 꼭 끊어서 이해하고, 또 어순 때문에 헷갈리는 게 있으면 부등호, 이 화살표 등을 통해서 교통정리를 해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헷갈리지 않겠죠. 그래서 A는 B보다 크다, B는 A보다 크다, 이거 언뜻 들으면 그게 그 말 같은데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등호를 한다. A는 B보다 크다, B는 A보다 크다, 이렇게 표시만 살짝 해줘도 나중에 문제 풀 때 다시 봤을 때 헷갈리지가 않겠죠. 자, 그래서 간단한 연습, 이거 모의평가에 나왔던 선지를 제가 갖고 온 건데, 기억은 디귿과 달리, 요건 이제 괄호를 쳐줘도 좋아요. 이 기억은 공적 기록에 의해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 그럼 디귿은 뭐예요? 이렇게 공적 기록에 의해서 공시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 괄호 위치가 어디에 있을지 모르거든요. 근데 딱 쳐주고 이 서술어와 주어가 직접적으로 딱 관계 맺는 것끼리만 보면은 이해가 쉽고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나는 가와 달리, 여기다 그냥 괄호를 쳐주면 돼요. 글쓴이의 주장과 그에 대한 논거가 제시되고 있다. 아, 주장이 있고 논거가 제시된다. 나는 그렇다. 그럼 가는 뭐예요? 주장이 없거나 논거가 없거나 뭐 둘 다 없거나 그런 얘기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원수는 주어에서 한번 끊고 삼곡에서 연주로 방향 한번 표시해주고, 이렇게 가는 도중에 사관에서 쉬려고 끊고 분말을 멈추었다. 그러니까 이 선지는 언제 거짓이 될 수 있어요? 원수가 아닐 때 거짓이 될 수 있고, 방향이 거꾸로일 때나 완전히 다른 데 갈 때 거짓이 될 수 있고, 사관이 아닐 때 거짓이 될 수 있고, 쉬려고 할지 아니면 뭐 다른 것 때문인지, 이렇게 목적이 다를 때 거짓이 될 수 있고, 분말을 멈췄는지 뭐 가마를 멈췄는지 이런 거에 따라 오답 포인트가 다 달라지는 거죠. 자, 13번째,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 특히 집중해서 보자. 기억은 우리가 봤던 거고, 니은 인과적 사슬, 지문에다가 그냥 화살표로 계속 표시해두면 좀 덜 헷갈리고요. 아예 이런 게 좀 복잡하다 싶으면 여백에다가 어떻게든 시각화해두세요. 그려두세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 풀 때 지문을 봐야 된다면 그 여백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푸는 거죠. 예를 들어 A가 증가할 때 B가 증가한다. 아주 단순하게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면 제일 편해요. A가 증가할 때 B가 증가한다, A가 감소할 때 B가 증가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하여튼 이런 식의 시각적 표현들을 여백에 꼭 남겨주세요. 특히 증가 감소 관계, 인과 관계 등은 살짝만 정리해두면 지문 읽을 때 시간이 좀 드는 것 같지만 결국 문제를 더 빠르게 정확하게 풀 수 있다. 자, 정답의 근거, 뭐 기억, 네모, 밑줄 같은 거 있으면은 그것과 관련된 근거는 다 어디에 있느냐? 아, 물리적으로 가까운 경우, 논리적으로 가까운 경우에 있다. 만약에 없다면 첫 문단에 한번 달려가 본다라는 게 앞서 살펴봤던 거고요. 15번, 이게 아주 중요한 행동 포인트예요. 정당화되지 않은 값만으로 정답을 나중에 OMR 마킹하면서 딱 봤는데 이게 아닌가? 더군가? 이러면서 고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논리적 설명은 이렇습니다. 문제 풀던 당시에 나는 뭐예요? 온 집중력을 쏟으면서 치열하게 생각하던 나고요. 마킹을 하는 나는 누구예요?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생각이 매우 좁아져 있어요. 이런 애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쿨하게 과거의 자신을 믿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 과거에 나도 무슨 생각이 다 있었겠지, 그러니까 이걸 정답으로 찍었겠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답 바꿔서 틀렸다는 얘기를 정말 많은 학생들이 하잖아요. 왜 그래요? 정답 바꿀 때의 나와 처음 정답 선택할 때의 내가 다르기 때문에. 믿을만한 사람은 처음에 문제 풀던 난데 마킹하는 내가 으쌰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해갖고 정답을 바꿔서 틀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만약 진짜로 이제 크게 의심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문제를 발문부터 시작해서 꼼꼼하게 체크하는 거예요. 급하다고 확 정어로 뒤집은 건 진짜 최악의 선택이다. 과거의 나를 믿으세요. 알겠죠?
자, 마지막 16번째, 주어지지 않은 정보는 주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할 것. 이건 뭐냐? 수능도 그렇고요. 피셋이나 리트 문제도 그렇고 문제를 딱 풀다가 사고를 진행하다가 더 사고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정보가 부족한 거죠. 그러한 경우에 추론을 딱 거기서 멈춰야 돼요. 거기서 뭔가 내가 나의 생각에 의하면 이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하고 더 나아가면 틀리도록 출제자가 오답을 탁 해놨어요. 야, 너 떨어지면 내가 오답으로 받아줄게. 하필 그런 오답이 없으면 내가 생각이라도 다시 할 텐데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을 때 도달하게 되는 그 위치에 딱 맞게끔 출제자가 오답을 마련해 둡니다. 그러니까 주어지지 않은 정보는 주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판단을 멈춘다. 어떤 정보가 있느냐만큼이나 어떤 정보가 없느냐도 중요하다.